난 14살 강아지다. 초동안이라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다. 나 불렀어? 아야 보이려고 턱을 올리고 잤더니 V라인이 됐지 뭐야? 근데 혓바닥이 안 들어가네. 나이가 드니까 혓바닥이 나오네. 나이는 못 속인 다 못 속여. 좋은 거 있음 더 가져와봐. 냉큼. 때마침 페노비스 영양제를 선물 받았어요. 동물병원 하고 약국에서 판다 가던데. 반려동물 영양제 1위래. 수의사와 약사가 만든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페노비스. 퍼뜩 줘봐라. 페노비스 벳 유산균은 임상으로 검증된 강아지 전용 유산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페노비스 벳 유산균에 들어있는 임상 유산균 KT11. 피부 질환, 치주염 개선, 면역력 향상을 도와주는 유산균이래요. 가루형 스틱 포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급여가 가능해요. 사료나 물에 뿌려서 간편하게 먹이기 좋더라고요. 난 눈물의 여왕 티나. 여왕 맞잖아. 티나는 노화로 인한 수정체 핵경화증으로 눈이 좀 하얘지고 있어요. 눈노화 예방이 필요한 티나에게 꼭 필요한 루테인 영양제. 페노비스 인캡슐 루테인은 영양성분을 특수 캡슐에 쏙, 영양성분 파괴 없이 체내로 전달,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프로폴리스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 비타민 B 복합체를 고함량으로 담았대요. 가수분의 연어를 넣어 기호성을 높이고 적키 형태로 부드러워 어린 강아지도 노령견도 먹기 편할 것 같아요. 맛있다! 하나 더 주세요! 얼마 전 수술 전 검사에서 기관지 협착이 발견된 로미. 로미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가끔 킥킥거려서 본격적으로 기관지 관리가 필요해졌어요. 페노비스 기관지 영양제가 좋다고 해서 필포켓에 넣어 간식처럼 줬습니다. 알약이라 안 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리 와. 앉아. 기다려. 기관지 협착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평소 면역력, 체내 세포 밸런스 조절, 알레르기 증상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노비스 벳 브레스는 기관지 협착증과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로 이루어져 있고 기능성 원료는 열, 산소, 수분에 파괴되기 쉬워 알약 타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걱정했는데 잘 먹네요. 맛있어, 맛있어. 필포켓 없이 알약으로 줘도 잘 먹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양치질로 마무리하는 멍식스. 오늘은 오랄벳으로 양치해보려고 해요. 치석 제거, 플라그, 치은염을 예방해주고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노령견 멍식스에게 꼭 필요한 치약 같아요. 쫀득해서 치아에 밀착되어 오래 남아있겠죠? 칫솔질이 어려우면 그냥 발라줘도 된대요. 한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강아지 구강 건강. 미리미리 관리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겠어요. 양치질 정말 잘하죠? 안전한 제조 공정은 기본. 수의사와 약사가 만드는 반려동물 영양제 페노비스. 이거 먹고 100살까지 살 기다!